괜찮다. 맹셰프, 오늘 요리 안 할 거예요? 아, 예. 죄송해요. 제가 춘천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꿈까지 꿨네요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춘천 닭갈비입니다. 쫄깃한 닭고기를 매콤한 양념에 지글지글 볶아먹는 맛. 이제 집에서도 맛있게 즐기세요. 오늘 메뉴 춘천 닭갈비입니다. 닭다리살을 손질해야 되는데요. 이 닭다리살을 쓰는 이유는 원래 닭갈비라고 하잖아요. 근데 닭다리살인데 왜 갈비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 닭다리 뼈에다가 이 다리살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갈비 모양으로 만들었었어요. 그게 그래서 닭갈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뼈는 빼버리고 이제 닭만 쓰는 거죠. 저는 조금 더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서 껍질은 벗기고 사용할 거고요. 껍질 밑에 보면 이렇게 지방층이 좀 있어요. 그러면 다 제거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제거해주는 게 조금 더 담백한 맛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 껍질하고 이 지방질에서 닭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. 닭 냄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한 입 크기로 썰어보겠습니다. 근데 닭다리살이 약간 돼지에서 치면 목살이나 그런 전지살처럼 볶아도 맛있고 그 다음에 퍽퍽해지지 않고 기름기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데요. 춘천 닭갈비는 역시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이 가장 보편적이죠. 고추장 당연히 들어가야겠죠. 고추장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. 고추장만 쓰면 그렇게 매운맛이 강하지 않아요. 그래서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고요. 설탕 그 다음에 후추. 후추는 닭의 잡내를 잡아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양념장에 넣어주고 간장, 그다음에 다진 마늘, 다진 생강. 우린 누구나 어렸을 때 생강을 김치를 먹다가 생강 덩어리를 씹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생강이 정말 고기 잡내 잡는데 정말 궁합이 최고예요.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저는 많이 쓰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. 자.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저의 완판 공식 공개합니다. 맹기영 셰프의 완판 공식. 바로 이 카레가루인데요. 이 카레가루 안에는 뭐 강황이랑 이런 뭐 월계수나 이런 향신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양파가루, 마늘가루도 들어있고요. 전분가루도 들어있고요. 소금, 후추, 그냥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게 닭의 잡내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풍미로 끌어올려주고. 자,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닭다리살도 역시 좀 재워줘야지 맛이 배고 재우지 않고 볶아버리면 이 닭다리살이 싱거워져요. 채소가 더 얇잖아요. 더 얇고 그다음에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채소에만 간이 배고 이 닭다리살에는 간이 안 배일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래서 조물조물 해서 간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묻혀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채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. 춘천 닭갈비에 닭고기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. 바로 이 양배추인데요. 이 양배추가 춘천 닭갈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저 양파를 안 썼거든요. 이 양배추가 단맛을 내주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양배추가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. 단맛도 많이 나면서 볶기에 정말 좋은 채소이기 때문에 닭갈비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채소입니다. 그 다음에 떡. 떡은 많이 길지 않아서 한 반만 썰어줄게요. 그 다음에 고구마는 껍질을 까서. 고구마는 가장 중요한 게 얇게 썰어주셔야 돼요. 고구마가 익는데 오래 걸리거든요. 감자, 고구마 이런 게 익는데 오래 걸리잖아요. 네, 얇게 썰어주셔야지 아삭아삭한 고구마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깻잎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늘게 썰면 안 좋아요. 얇으니까 묵직하게 썰어주시고. 자, 닭과 채소는 보통은 우리가 후라이팬을 사용할 때 기름을 많이 두르고 거의 센불에서 볶는 경우가 많잖아요. 저는 고기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주고 이걸로 사용할 겁니다. 이제 여기 양념에 기름기가 많은 게 더 좋아요. 그럼 이게 수분이 이 기름기를 다 가지고 있다가 열이 올라오면 조금씩 기름기를 내보내주거든요. 그래서 달라붙지 않고 더 잘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재료 다 넣고요. 채소 다 올려주고 그다음에
넣어주고요. 그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볶아가면서 이게 지금 딱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익을까 싶잖아요. 근데 이게 닭이랑 채소에서 물이 나오면서 서서히 익거든요.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저어주실 필요도 없고요. 딱 하다가 좀 탈 정도 되면 한번 뒤집고 또 탈 정도 되면 한번 뒤집고 이제 양념이 채소에도 배면서 조금씩 익어가죠.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익었을 때 대파도 넣어주고요. 이 대파는 푸른 부분을 써가지고 좀 청량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심하게 넣어주시고 냄새가 제일 고문하네요. 자, 뭔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? 그냥 썰어서 재워서 다 넣는데도 모양만 봐도 벌써 닭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닭갈비가 다 익었으면요, 접시에 담아야겠죠? 자, 이렇게 닭갈비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하이라이트인 볶음밥을 또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. 이제부터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좀 남겨놔야겠죠? 이거 싹싹 다 긁어 먹으면 볶음밥 할 거 없어요. 볶음밥은 밥을 볶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참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세요.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저희 밥을 넣어주시고요. 아, 벌써 막 참기름 냄새가 막 고소하게 올라오죠? 이렇게 밥을 볶아서 우리는 역시 또 눌려 먹는 게 있잖아요. 약간 볶음밥 누룽지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 약한 불에 늘여붙여 두고요. 이게 밥을 눌러붙일 때는 집에 있는 후라이팬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쓰세요. 왜냐하면 이게 코팅이 잘 돼 있으면 눌러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걸로 좀 눌러붙어서 바닥에 막 끌고 먹고 좀 이런 맛이 있잖아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위에다가 깻잎 듬뿍 뿌려주시고 김가루도 듬뿍 뿌려주시고 살짝 뿌려서 이 눌러붙는 냄새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. 여기 약간 누룽지처럼 되면서 노릇노릇 까슬까슬 고소하게 네, 이렇게 해서 춘천 닭갈비와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. 매콤 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닭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은 대한민국 대표 완판 메뉴 춘천 닭갈비. 오늘 저녁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먹기 전에 일단 인증샷 먼저 찍어보겠습니다. 이 볶음 요리가 잘 되면 이렇게 윤이 겉에 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들어간 요리는 사진이 잘 나와요. 자,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. 정말 매콤하고 달콤하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그냥 닭갈비 맛인데 더 맛있어요. 지금 바로 해서 먹은 것도 그렇고 볶음밥도 먹어볼까? 이 참기름 향이 그냥 너무 맛있어요. 진짜로 코로 먹는 음식이에요.